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아기가 아직 두 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닥 청소 열심히 하고요. 눈에 보이는 곳은 정말 하루에도 두세 번씩 닦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객님, 눈에 안 보이는 곳은 아무래도 우리 엄마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되잖아요. 근데 고객님 오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젠 앞으로는 절대 미루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만약에 매트리스 위에다 딱 눕혔는데 뭔가 자꾸 막 기침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트리스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당연하죠. 무엇보다 매트리스의 가격이 워낙 요즘 고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함께 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매트리스가 요즘에 정말 위협적인지. 야, 지금 보시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이 알록달록한 뭐 이 매트리스 느낌이 이불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빨아요. 그렇죠. 커버는 자주 빠실 거예요. 그쵸? 근데 실상적으로 우리가 이 매트리스 커버 안쪽을 보면 뭐 땀이라든지 진짜. 우리가 자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땀 아니면 뭐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위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커버 자체가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오염이 되고 여기 막 우리가 위쪽에서 막 퉁퉁 뛰고 아이들이 여기서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모르는 것들이 이 위쪽으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트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베고 자는 이 베개도요. 맞아요. 베개 커버는 저도 주말마다 맨날 빨아요. 근데 이 안쪽에 속통을 보시면 보여드릴까요? 어우, 손대기도 싫어요. 일단 침, 땀 묻기 시작하고요. 아이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땀을 정말 한 바가지씩 흘리죠. 네. 각종 먼지부터 머리카락 그리고 막 피지, 각질 얼굴에서 엄청 떨어지는데 그것들을 먹고 사는 진드기까지 해서 여러분, 매트리스뿐만이 아니라 베개까지 이제는 진짜 시급하게 우리 집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러클린에 지금 함께하신 매트리스 방수 커버가 인기가 그쵸?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너무나 호텔식 베딩을 누구나 다 꿈꾸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집 매트리스를 너무나 근사하게 바꿔보실 수 있는데 위쪽 원단은 알러클린 원단이고요. 이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폴리우레탄으로 한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직 공기만을 허락해요. 그런데 이게 매트리스 씌울 때마다 좀 걱정이 되실 거 아니에요. 이 두께가 넉넉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 집 매트리스에 잘 씌울 텐데 최대 5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두께가 있는 매트리스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커버를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정말 얘가 공기만을 허락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면서 흘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음료수도 한번 쫙 뿌려볼 거예요. 아니, 너무 그렇죠. 오렌지 주스 너무 뿌렸는데? 너무 뿌렸나요? 여기에 뭐 아이들이 위에서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과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다 이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흘릴 수 있죠. 뭐 소스류라도 하나 야, 이거 진짜 보통 이렇게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리가 이걸 위쪽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이제 논단 말이죠. 맞아요. 놀면서 이게 막 여기서 흙지부지 하나가 다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생활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게 위쪽으로 내려가기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내려갔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보셨던 매트리스와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한번 제가 딱 열어서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 안쪽은 우리가 보통 여기가 뭔가 묻어놨어야 됐잖아요. 깨끗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싹 한번 닦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세요. 묻어나는 게 없죠. 뭐 하나 묻어나는 단순하게 게 저희가 방수 커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몸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 번에, 그러니까 공기만을 허락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숨쉬는 매트리스 더더욱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오렌지 주스부터 포도주스부터 주스를 다 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수 처리는 오케이입니다만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조금 자면서 찝찝하지 않을까? 대신에 쾌적하게 저희는 공기가 다 통과가 되게끔 만들어 드린 거고요. 3만 마리의 진드기 중에서 단 한 마리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능성 알러클린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 댁에서, 저처럼 아이가 어린 댁에서는요,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아예 물을 거의 폭탄 수준으로 부어서요. 정말 방수가 잘 되는지 아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극강 시연이잖아요. 지금 매트리스 컵 안에다가 제가 물을 한번 부을 겁니다. 얘는
아까 오렌지 주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사용하다 보면 이게 물이 올라갈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근데 정말 얘가 공기만을 허락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제가 이렇게 잡고요. 그쵸. 이거를 제가 한번 들어 올릴 겁니다. 네. 들어 올리면 밑에 와! 쪽에 물이 나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휴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안쪽에 만약에 물이 샜으면 이 휴지가 다 젖었을 텐데요.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땀 아니면 각질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 한 번에 차단이 되는 거고 숨쉬는 매트리스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저희가 공기만을 허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그죠 다 통과. 다른 건 다 막아드리면서도 네. 공기만을 허락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단을 가운데다 댔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물을 부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 밑에 쪽에서 공기를 제가 쭉 안쪽에 넣을 거예요. 그럼 그렇죠. 위쪽에서 공기가 올라오는 걸 한번 보셔요. 네. 지금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죠.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야, 이 알러클린의 매트리스 방수 커버를 깔면 네. 공기만 위로 올라오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뛰더라도 네. 밑에 쪽에서 공기만을 허락하겠구나. 그죠. 숨쉬는 매트리스가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 예. 저도 방수가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면 여러분, 아, 이거 약간 우리 엄마들이 입는 땀복 같은 거여가지고 겨울에는 그나마 좀 하겠지만 여름에는 너무 네. 불쾌하고 찝찝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쾌적하게 저희가 공기는 아까 통과되는 거 보셨죠? 네. 그걸로 오늘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컬러는 여러분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어떠한 사이즈를 선택하셔도 저희가 화이트, 그레이 다 방수 커버 세트 완벽하게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베개 우리 부부가 이제 베고 자야 되는데 네. 당연히 저희가 두 장씩 해서 오늘 베개 커버 넉넉하게 넉 장씩 다 챙겨드릴 거고 네. 사이즈별로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슈퍼 싱글 사이즈부터 퀸 킹 그리고 그 힘들다는 여러분 슈퍼킹까지 해서 네. 가격 보이시죠? 대부분 슈퍼킹은 진짜 큰 사이즈라서 네. 진짜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6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원 플러스 원 세트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만 선택하시면 저희가 화이트 컬러, 그레이 컬러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알러클린으로 우리 집 가족의 건강한 잠자리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맞아요. 보낸다고 하죠. 네. 근데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보면 3분의 1이면 30년이라는 시간을요. 네. 우리가 매트리스 위에서 보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매트리스 아마 간절기나 계절이 바뀌는 시즌에는 아마 대부분 다 침구 청소 한 번씩은 하실 겁니다. 꼭 하시죠. 그럼 매트리스 커버 내가 쫙 한번 열었는데 그 안쪽에 매트리스가 오염돼 있으면 이걸 바꿔? 요즘 매트리스 가격이 워낙 비싸요. 너무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라텍스 어떤 걸 내가 깔고 자느냐에 따라서 그 쾌적함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워낙 오른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비싼 만큼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관리는 잘하고 있을까? 보시면 이게 관리가 이 보기 싫으네요 진짜. 이게 관리를 떠나서요. 우리가 잘 때 침 안 흘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땀 안 흘리는 사람도 다 없어요. 다 흘리죠. 그렇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서 뭐랄까 진드기도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자꾸만 잘 때마다 기침이 나오고 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막 잘 못 자고 뭐 긁고 이럴 때마다 그쵸. 아마 심려가 많이 되실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예. 여러분 저희가요 매트리스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360일 함께하는 게 뭐예요? 베개예요. 그렇죠. 근데 베개 커버는 저도 맨날 진짜 아이 때문에 정말 자주 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안쪽입니다. 네. 당연히 아이들 당연히 침 흘리고요. 저도 침 당연히 흘려요. 땀 흘리고요. 네. 머리카락 여자분들 야. 엄청나죠. 거기 얼굴 각질 떨어지죠. 그걸 먹고 사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는 관리를 네.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개 커버는 그래도 몇 번 빠실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매트리스를 이거 통으로 빨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안 돼요. 커버에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직 공기만을 허락하는 매트리스라고 아니 커버라고 하면 더더욱이 마음에 드실 텐데 네. 지금 보시면 원단이요. 그쵸? 위쪽에는 알러클린 원단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안쪽은 폴리우레탄으로 코팅이 한번 돼 있고요. 그럼 내가 이거 씌울 때마다 네.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쵸, 않나요? 그쵸? 우리 엄마들이 그쵸?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사이즈가요. 55cm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아 우리 집 매트리스는 좀 두꺼워요. 값비싼 거 샀어요.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해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진짜로 얘가 공기만을 허락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안쪽 위쪽에다가 저희가 뭐 잘 때 여러 가지 음료 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지금 오렌지 주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꼭 야. 남성분들은 꼭 침대 위에서 뭘 먹어요. 그렇지 우리 남편도 않나요?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과자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 소스도 한번 쫙 뿌려보면 네. 이게요. 어머님들 아실 테지만 이 정도가 되면은요. 네. 아마 커버는 이 매트리스 커버는 야 이거 매트리스 커버뿐만 아니라 이거 매트리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트리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죠. 그렇죠? 너무 극한이네요. 뭐 확인을 해보셔요. 제가 네. 이거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은 어떻게 돼 있나? 너무
이게 보시면은요 우와. 너무나 신기한 거죠. 아니 한 방울도 안 샜어요. 지금 여기 뭐 하나 묻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방수 커버를 딱 얹으시면 그죠. 오직 공기만을 허락하기 때문에 네. 정말 숨쉬는 매트리스. 오. 옆쪽에 공기가 올라서 위쪽으로 쫙 뿜어주는 네. 내가 정말 공기 위에서 자는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계절에 네. 여러분 뽀송뽀송하게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는 노하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방수 처리는 당연히 오케이. 아까 주스 여러분 한 방울도 안 샌 거 보셨죠? 하지만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공기는 다 통과하도록. 근데 아까 저희가 신문 기사 읽어드렸잖아요. 3만 마리의 진드기 중에서 단 한 마리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능성의 그 알로클린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 키우시는 댁에서 우리 애들 깨끗하게 샤워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눕히시잖아요. 이런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기능성 원단 다 넣어드렸고 어. 이번에는요 아예 그냥 물을 들이 부어볼게요 저희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정말 방송이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야. 진짜로. 여기에다가요 물을 한번 가득 한번 부어볼게요. 이렇게 붓고 나면 네.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게 야, 이 정도 부었으면 됐다. 그러면 이게 정말 방수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죠. 제가 사방을 잡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밑에 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요. 그러면 네. 이게요 보세요. 오, 와. 너무 신기하죠. 밑에 뭐 남아나는 게 없어요. 제가 이 네. 여러분 뽀송뽀송한 휴지를 한번 닦아서 보여드릴까요? 네. 한 방울이라도 흘렸으면 얘가 바로 젖어요. 아니 수분기라도 있으면 이렇게 뽀송뽀송해. 휴지가 좀 약간 붙는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정말로 진짜 쾌적하게 써보실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그쵸. 저희가 공기만을 허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그죠 다 통과. 다른 건 다 막아드리면서도 네. 공기만을 허락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단을 가운데다 댔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물을 부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 밑에 쪽에서 공기를 제가 쭉 안쪽에 넣을 거예요. 그럼 그렇죠. 위쪽에서 공기가 올라오는 걸 한번 보셔요. 네. 지금 공기가 뽀뽀 올라오죠.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야, 이 알러클린의 매트리스 방수 커버를 깔면 네. 공기만 위로 오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뛰더라도 네. 밑에 쪽에서 공기만을 허락하겠구나. 그죠. 숨 쉬는 매트리스가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 예. 저도 방수가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면 여러분 아 이거 약간 우리 엄마들이 입는 땀복 같은 거여가지고 겨울에는 그나마 좀 하겠지만 여름에는 너무 네. 불쾌하고 찝찝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쾌적하게 저희가 공기는 아까 통과되는 거 보셨죠? 네. 그걸로 오늘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컬러는 여러분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어떠한 사이즈를 선택하셔도 저희가 화이트, 그레이 다 방수 커버 세트 완벽하게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베개 우리 부부가 이제 베고 자야 되는데 네. 당연히 저희가 두 장씩 해서 오늘 베개 커버 넉넉하게 넉 장씩 다 챙겨드릴 거고 네. 사이즈별로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슈퍼 싱글 사이즈부터 퀸 킹 그리고 그 힘들다는 여러분 슈퍼킹까지 해서 네. 가격 보이시죠? 대부분 슈퍼킹은 진짜 큰 사이즈라서 네. 진짜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6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원 플러스 원 세트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만 선택하시면 저희가 화이트 컬러, 그레이 컬러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알러클린으로 우리 집 가족의 건강한 잠자리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크리모TV 화이팅!